네, 안녕하세요. 한드로 영어 공부하자는 안병입니다. 오늘 좀 늦게 또 녹화를 하고 올리게 됐습니다. 죄송하고요. 자, 또 나의 아저씨를 가지고 하게 됐는데 지금 요 에피소드를 다시 보다가 제가 눈물이 또 그냥 글썽글썽하게 됐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나안 왔으면 어쩔 뻔했냐라고 친구한테 얘기하죠. 친구가 이제 우리가 흔히 그 불교 쪽으로 이제 완전히 뭐 한다고 그러죠? 귀화가 아니라 불교 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올렸는데 어쨌든 불교로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스님이 됐죠. 그것도 그냥 스님도 아니고 주지 스님이 됐는데 지금 저도 저런 일을 예전에 제가 절에서 7개월 동안 살면서 저런 일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연등 같은 거 해야 되고 부처님 오신 날 연등 같은 거 만들고 막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기와장에다가 자기네들의 어떤 그 소원 같은 걸 써가지고 기부를 하고 막 이럽니다. 그래갖고 지금 기와장을 엄청나게 많이 나르니까 굉장히 힘들어서 나안 왔으면 어쩔 뻔했냐 하면서 친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겸덕한테. 그러니까 주지가 무슨 노가다도 아니고 이러면서 막 그냥 투덜투덜거립니다. 아까 여기서는 이제 바깥에서 기와장 나르는 거였고요. 다 기와장 나르고 나서 이제 주지가 무슨 노가다도 아니고 노가다를 영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노가다. 그러면서 밥을 비빔밥을 같이 먹어서 절밥 맛있죠? 저는 처음에는 절밥을 굉장히 못 먹었다가 나중에는 진짜 고봉밥이라고 그러죠. 고봉밥으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주지가 무슨 노가다도 아니고 그러면서 우리의 주인공이 저런 말을 하니까 영어로 나안 왔으면 어쩔 뻔했냐? What if I didn't show up? 나타나다. 저쪽에 파파고는 come이라는 단어 썼는데 뭐 잘못됐다라는 것보다는요. 나타나고 안 오고 막 이런 거 show up이라는 표현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주지승이라고 할때 chief monk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chief monk. monk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님들을 얘기할 때 쓰는다는데 chief 그 중에서 주지 monk 뭐 이러지 말고 chief monk입니다. 나라 construction worker 또는 physical labor 이렇게 뭐 laborer 아니면 manual labor 뭐 이런 단어들을 써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construction worker 노가다를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영어로는 저 정도가 가장 가까울 것 같아서요. 작은절 주지는 별거 다 안다. 그러면서 이제 변명을 하는 거죠. 정말 별거 다 합니다. 작은절 주지는요. 운짱에 쇼퍼, 정원사 가드너, 목공에 카펜터, 포클레인도 운전한다라고 얘기하고요. 구덩이도 잘 파, 연못도 파 이러면서 얘기하더니 팔거 있으면 말해라고 그러면서 이제 농을 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In small temples, 작은 절에서는 the chief monk 주지승이라고 그래서 should take charge of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take charge of라고 알아서 해야 되고 맡아서 해야 되고 책임지고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take charge of라는 수거 꼭 가져가시고요. 오늘의 금덩어리 중에 금덩어리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네요. Works as a carpenter, gardener, and chauffeur. Even operating a forklift 다 한국말로 이제 무슨 말인지 위에서 먼저 했으니까 알겠죠? I'm skilled at 하면 아 요걸로 갖다가 제가 표시는 따로 안 했는데 나 이거 잘해 그럴 때 이렇게 I'm good at, I'm skilled at 이런 식으로 be good at, be skilled at 그럼 나 이런 거 잘해 그리고 땅 파는 거 excavating이라는 단어 dig hole 이렇게 해도 되는데 excavating이라는 단어가 땅을 파다예요. I dug a tiny pond 해갖고 작은 연못도 만들었어. Tell me if you would like to dig anything. 뭐팔게 있으면 얘기해라고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저쪽 이 파파고 번역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보시고요. 괜히 저랑 같이 보면은 너무 시간이 아깝네요. 그러고 나서 밥을 잘 먹는 친구를 이렇게 보더니 죽을 병은 아니네. 결국 죽을 병은 아니니까 와가 그렇게 밥을 먹죠. 죽게 생겼어서 온줄 알고 조마조마했는데 조마조마를 영어로 뭐라고 그럴까? 조마조마. 조마조마. 아하, 이것도 참 옮기기가 힘들었습니다. 오래오래 보고 살자. 바로 이 문장 하나 때문에, 겸덕의 이 문장 하나 때문에 제가 지금 앞에 있는 우리 이성균이라는 배우가 지금 세상을 뜨고 없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너무너무 저 문장 하나, 저 대사 하나가 저 이성균한테 어떤 울림을 줬었을까? 왜 그런 결단을 했을까? 만약에 정말로 다시 한번 그 우리 이성균이라는 배우를 살아 있다면 이런 말을 해주고 싶은 거죠. 오래오래 보고 살자.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눈물이 핑 돌았고, 죽을 병은 아니네. Thus. 그러니까, 그러므로, 뭐, so, thus. 똑같은 거고요. It's not a fatal disease. It's not a fatal illness. Disease, illness. 똑같은 거죠. Fatal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치명적인 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terminal patient. 이래도 되는데, terminal patient. 그런데, fatal illness or anything. 너 그런 쪽은 아닌가 보구나. 라고 친구가 얘기하는 거죠. I was worried. 그냥 조마조마했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해버렸어요. You kept me in suspense라든가 I was agitated 뭐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도 되는데 그냥 편안하게 I was worried that you might be in serious danger. 네가 이만 큰 위험에 빠진 줄 알았잖아. 그리고 오래 보고 살자라는 친구한테 Let's have long lives together, pal. Let's have long lives together, buddy. 이런 식으로 BUDDY 같은 걸또 붙이면서 우리 그냥 오래 좀 보고 살자. 지금 여러분들 제 강의 듣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7년 전에 암 수술을 하고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건강하게, 너무 건강에 안 좋은 거 많이 드시지 마시고, 하지 마시고, Let's have long lives together. 얼마나 세상 좋습니까? 그죠? 같이 한번 오래오래 살아보자고요. 오늘 여기까지고요. Catch you guys all next time. Bye bye!